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9회에서 왕현칭은 권총 두 자루를 얻고는 동료 한 명을 끌어들이려고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 잘 모르는 사람을 찾는 거는 위험 부담도 있었고 번거로울 수도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만 했죠. 하지만 그러자면 첫째, 이미 감옥에서 나와야 했고 둘째, 걔가 사는 주소를 알아야 찾아가죠. 그러자 그의 머리에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스테레오 게임이 우수왕씨였습니다. 얘는 2회에서 나왔었는데요. 왕앤칭이 제일 처음에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귀싸대기를 하나 날렸잖아요. 그리고는 왕앤칭이 두목이 된 후 맨날 이 스테레오 게임을 시켰죠. 네, 그 게임은 뭐 똥을 싸서 버리는 똥통에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이 머리를 넣고는 시키는 노래를 큰 소리로 불러야만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똥통 안에서 그냥 노랫소리가 울려 퍼져 스테레오 같다 하여 스테레오 게임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하고도 우수왕씨는 항상 왕앤칭이 팬이었답니다. 맨날 졸졸 따라다니며 이 수발을 들었고 자신이 집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나중에 기회되면 밖에서 만나, 그리고 왕앤칭 형님이 소와 말이 되고 싶다고 했답니다. 근데 걔가 추록한 날짜가 88년 12월이었죠 왕앤칭이 탈옥한 뒤였습니다. 우수왕씨 그놈아, 비록 돼지처럼 우둔하고 쓸데는 없지만 나한테 절대적으로 충성은 한단 말이야. 그래, 한번 써보자. 네, 딱히 다른 사람이 없었던 왕앤칭은 우수왕씨가 살고 있는 타이웬시로 갑니다. 하지만 즉시 기차역에서 나오지는 못했답니다. 왜냐면 타이웬시는 왕앤칭의 고향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이 기차역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기차역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를 잘 모색합니다. 그러던 그의 눈에는 커다란 짐을 그냥 메고 나가는 한 할머니가 보입니다. 왕앤칭은 쓱 다가가서, 할머니 무거우실 텐데 제가 도와드리죠 라고는 지가 할머니 짐을 메고 또 할머니를 구축하며 나갑니다. 네, 이 광경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모자 관계로 보여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함이었죠. 이후 왕앤칭은 밖에서 할머니를 보내고는 이 잽싸게 부근의 비디오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한테 대낮은 역시 아주 위험했었죠. 비디오 방에서 그냥 푹 쉬면서 밤이 되기를 기다리려 했던 거죠. 그 시기 비디오 방은요 매우 혼잡했습니다. 그닥 잘 나가지 못하는 이 밑에 건달들이 보통 둥지를 틀고 있었으며 이 아가씨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입으로 지들 용돈이나 버는 그런 피레미 조직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왕앤칭은 들어가서 혼자 룸을 하나 막고는 이 비디오도 끄고 전등도 끄고 누워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는 잠이 깊게 들었는데 이 갑자기 문이 확 열리고 전등이 확 켜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오늘은 장사가 너무 바빠서 예 혼자 남았습니다. 100위엔에 모시겠습니다. 네, 왕앤칭은 잠들다 깼던지라 그냥 눈앞이 갑자기 너무 밝으니 눈도 제대로 못 뜹니다. 아니, 저는 필요 없는데. 네, 이어 왕앤칭이 말을 들은 그 건달은 곁에 있던 아가씨 가슴 쪽을 움켜쥐고 그냥 확 밑으로 땡깁니다. 네, 그러자 그 아가씨 하얀 가슴이 그냥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손님, 예,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해도 돈을 내야 되고 아이 해도 돈을 내야 된다. 그래, 어찌게. 헐, 이건 뭐 강제로 아가씨를 파는 셈이었죠. 왕앤칭은 욱했지만 그 아가씨를 보자 또 예뻤대요. 오케이, 100위엔을 주고 아가씨를 남깁니다. 네, 그리고는 비디오를 켜놓고 또 그 아가씨랑 볼일을 열심히 봅니다. 네, 그 비디오에서 배워주는 자세대로 여러 방향에서 그냥 아가씨랑 밀고 땡깁니다. 그렇게 볼일이 끝나고 담배 한 대 하고 있는데 또 아까 상황이 살짝 열받습니다. 야, 아, 걔들이 어느 방에 있니? 아가씨는 겁에 질려 제일 안에 룸에 여러 명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왕앤칭은 권총을 꺼내 철컥하고 탄약을 재우고는 그쪽 룸으로 그냥 어슬렁어슬렁하며 걸어갑니다. 네, 그리고는 문을 팡 하고 걷어차며 권총을 들고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이때 아까 들어왔던 그 건달 녀석이 일어나자 그 다리에 대고 팡 하고 한 방을 먹입니다. 안에는 세 명이 건달이 있었는데 다른 두 명은 그냥 찍소리도 못합니다. 야야, 니네 내 누긴지 아니? 내 11명을 죽인 싼시 도적왕 왕앤칭이다. 어디 감히 내 앞에서 난디야. 그 세 명은 싼시 도적왕이란 소리를 듣자 그냥 머리가 아찔해 납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싼시 제이왕이라고 하면 왕앤칭이라고 그냥 다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이름이 더욱 어마어마했겠죠.
감옥에서 12명을 거느리고 도망쳤는데 또 나와서 지금까지 11명이나 죽였으니 얘 앞에 뭐가 보였겠나요? 마음만 먹으면 요 앞에 3명을 그냥 빵빵빵 해서 죽이는 건 1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봤자 11명이 14명으로 그냥 숫자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였으니 말입니다. 이어 그 건달 3명은 털썩 무릎을 꿇고는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네, 그리고는 주머니를 다 털어 900위엔을 내놓죠. 이어 왕옌칭은 돈을 챙기고는 서서히 떠났다고 합니다. 네, 지 할 거 다 하고는 또 돈을 더 챙겨갖고 떠나네요. 그 시대는 법이 강력했다고 하지만 그 실행 능력이 떨어져서 그냥 무법지대였습니다. 밖에 나오자 이미 밖은 캄캄한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는 택시 하나를 잡아타고 우수왕씨가 알려준 주소로 갑니다. 네, 그러면 우수왕씨는 그때까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는 88년 12월에 출소하고 이 1년 정도를 택시기사를 하며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그 왕옌칭의 사건들을 그냥 매일매일 들었죠. 맨날 신문 1면에 새겨져 있으니까 말입니다. 매번 그 기사들을 읽으며 맨날 그랬답니다. 야, 역시 우리 큰형님이야. 진짜로 세네. 네, 맨날 이러며 더욱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야, 내 전에 감옥에 있었는데 어? 왕옌칭 큰형님과 어떤 일이 있었다! 라고 항상 자랑했답니다. 역시 뭐 자신이 스테레오 게임은 쪽 빼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 오매에도 숭배하고 그리던 왕옌칭이 지금 척 하고 눈앞에 나타났던 거였습니다. 어? 내가 헛걸 봤나? 하며 눈을 비벼보지만 역시 왕옌칭이었죠. 이어 왕옌칭을 재빨리 집안으로 데려온 후 아이고 형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요즘 어때요? 라고 묻습니다.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지? 심심해서 널 보러 왔다. 너는 어때야? 네, 이어 우수왕씨는 그 좁디좁은 초가집이 날아갈 정도로 그냥 한숨을 확 내쉽니다. 아이고 형님 저야 뭐 맨날 개처럼 살죠. 이 택시를 하나 하는데 돈은 안 되고 차 사고나 또 두 번이나 나고 거의 뭐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왕옌칭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니 너 돈 필요해? 라고 묻습니다. 당연합니다 형님. 저번에 여자 한 명을 소개받아 아주 잘 맞는데 이 돈이 없어 시익을 못 올리고 있잖아요. 왕옌칭은 그 소리를 듣고 또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일 될 수 있다 라고 했답니다. 왕옌칭이 이 여섯 글자로 된 한마디를 듣자 우수왕씨는 느낍니다. 우리 큰형님이 큰 건을 하나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걸요. 왜냐면 그가 알고 있었던 왕옌칭은 이 말수는 적은데 이미 뱉어낸 말은 무조건 그냥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왕옌칭이 될 수 있다고 했으면 그건 100% 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형님 지켜만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왕옌칭은 이어 씩 웃으며 권총 두 자루를 꺼내 보입니다. 우수왕씨야, 우리 은행을 털자. 한 번만 그냥 딱 깔끔하게 하면 하반생은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어. 어떠야? 우수왕씨는 당연히 오케이 합니다. 이 돈이 탐나는 것도 탐나는 거지만 이미 계획을 이 정도까지 다 듣고 거절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았죠. 그리고 왕옌칭이 그 불가능한 탈옥을 가능케 만든 남자잖아요. 그런 왕옌칭을 따르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왕옌칭은 총을 다시 거두고는 내일 밤 찐츠라는 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우수왕씨한테 임무 하나를 맡깁니다. 택시 하나를 도둑질해서 내일 그 장소로 운전해 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 범행을 하려면 자신이 차로 하면 안 됐죠. 우수왕씨는 예전에 차를 도둑질했던 도둑놈이었으니 아주 그냥 손쉽게 러시아 브랜드 라디 차량을 하나 도둑질했답니다. 그리고 그걸 보자 왕옌칭은 매우 흡족해합니다. 야, 니 괜찮다야. 예전에 그 스테레오 게임할 때 우수왕씨가 아니구나. 좋다. 우리 지금 싱탈시로 가자. 네, 우수왕씨는 큰형님이 칭찬을 듣자 그냥 기분 좋아서 즉시 출발합니다. 그들은 268km를 운전하여 그날 밤에 싱타이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도착하니 초저녁이 되었고 우수왕씨는 먼저 큰형님을 한 여관으로 모십니다. 네, 그리고는 자기는 운전해갖고 다른 여관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왕옌칭이 지금까지 쭉 이어온 습관입니다. 항상 이 부하나 다른 사람들과 한 여관에서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이건 나중에 나오는 왕옌칭의 여자친구와도 똑같습니다. 네, 뭐 스킨십 같은 건 낮에 가서 하고 밤에는 항상 다른 두 개의 여관에서 각자 보냈대요. 그는 이런 데서 매우 까다로웠죠.
그리고는 오전 10시에 자신이 여관에 와서 만나고 이 지역이 여러 은행을 야 우리 한번 둘러보자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튿날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 우수왕 씨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네, 또 기다리고 기다려도 점심 12시가 돼도 안 오는 겁니다. 임마 이거 나를 배신하고 신고한 건가?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랬다면 어젯밤에 덮쳤겠지. 그러면 유일한 경우는 이 녀석 이거 어젯밤에 사고를 친 거야 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짐을 싸고 먼저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때의 우수왕 씨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왕옌칭의 추측이 정확했습니다. 얘는 또 사고를 친 거였습니다. 사실 전날 밤에 왕옌칭을 여관으로 모시고는 이 밖에 나와서 시간을 보자 아직 이른 시간이었죠. 네, 그리고는 또 아랫도리가 슬슬 꼬려난 우수왕 씨는 아가씨를 찾으러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그 차량을 훔칠 때 차 안에서 현금 몇백 위엔까지 함께 챙기게 되었답니다. 네, 그리고는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대학교로 갔답니다. 네, 보통 대학교 학생들은 이 가정생활이 안 좋거나 또 멋부리길 좋아하는 여자애들은 가끔씩 밖에서 몸을 팔았답니다. 지금은 어떻게 암호를 보내냐면 이 홍차 아시죠? 아니면 이 녹차 같은 음료를 차 앞에 유리에다가 올려놓으면 네, 그것은 오늘 밤 몸 팔 애들은 와라 이겁니다. 하지만 89년에는 또 어떤 방식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학교 학생 한 명이 우수왕 씨 차에 올라탑니다. 네, 그리고는 이 가격을 잘 흥정하고 오케이 되니 시동을 켜고 출발합니다. 우수왕 씨는 아가씨를 데리고 한 인적이 드문 교회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또 차 안에서 벌일을 보게 된 거죠. 하지만 얘는 정말 운도 지질이 없습니다. 아마 예전에 맨날 똥통을 머리에 대고 노래를 너무 불렀던지 얘 운이 그냥 똥이었죠. 지금 막 차 안에서 그 파릿파릿한 대학생을 맛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 문이 확 열리고 팬티만 입은 채로 경찰에 잡혔답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얘네가 주차한 이곳은 평상시에는 정말로 그냥 인기척이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우수왕 씨가 택시기사를 하며 많이 봐왔던 곳이었죠. 야, 그 참 차세 가기 딱 좋은 곳이네 라고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그날 대낮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나무하러 온 한 농민이 그쪽 동굴에서 잠깐 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주위를 둘러보던 그 농민은 그냥 등골이 오싹 해놨답니다. 글쎄 그 동굴 안에는 싹 말라서 그냥 미이라 상태가 된 시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농민은 신고를 했고 이어 경찰들이 지금 한참 그쪽에서 수사하던 중이었답니다. 하지만 경찰이 눈에는 에? 저기 택시 한 대가 보이는데 아주 그냥 아래 위로 좌우로 그냥 진동하고 있네? 야, 요것들 봐라 라고는 그냥 딱 잡혔던 거죠. 네, 그러면 이걸로 우수왕 씨는 끝이었을까요? 11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꾹 누르고요. 그럼 다음 회에 짜이제!